직장 다니세요? 지금은 안 다니고. 지금 안 다니세요? 네. 오케이. 알아보는 중이에요? 네. 근데 그만둔 지 오래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3주. 3주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많이 힘들었나 봐. 아, 네. 구설. 네. 시비. 네. 되게 힘들었나 봐. 네. 그게 훅 들어와. 구설 시비가. 네. 사람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어? 아. 네. 근데 아깝다. 거길 나왔으면 안 됐거든. 아, 그래요? 구설 시비가 있었어도 조금 참았었으면, 오래만 넘겼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 거기를 나옴으로써, 아, 뭐 직장을 못 들어간다는 건 아니고, 직장을 네.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네. 거길 나옴으로써 좀 쉬는 시간, 타임이 길어진다. 아... 타임이 길어져요. 언제, 얼마나 쉬어야 될까요? 너무 길어진다. 큰일 났다. 마음 다 잡아야 돼. 무서워요? 다시? 본인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 그러면서 무슨 직장을 구한다 그래. 텀 너무 길어졌어. 지금 마음 다 잡고 다시 가지, 막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으면 진짜 이 추운 날이 다 갈 때까지도 못 들어가고 있을 거야. 왜냐면 너무 다운돼 있어. 마음을 다잡아야 돼. 이건 점집에 와가지고 제 직장 언제 들어갈까요가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다잡고 다스려야 돼. 아파도 어떻게 어? 그래도 직장 다니면서 뭐라도 해야지. 마음을 추스려봐요. 추스르기 당연히 힘들지. 어? 추스르기 쉬었으면 어디 여기 와서 이런 거 물어보려고 했겠어? 추스르기 당연히 힘들지. 너무 힘들었다. 응? 어떻게 했냐. 울지 마. 나도 울 것 같단 말이야, 지금. 나 눈물 난다고. 근데, 어떻게 했니? 근데 제가 어디 들어가도 오래 못 있어가지고. 12구설이 많아. 본인이 뭘 하질 않아도 가만히 있다 보니까 본인을 자꾸 헐뜯어. 어? 헐뜯고 없는 말도 지어내고 있는 말 과장시키고 그래서 계속 구설을 만들어주고 시비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것도 내 마음이야. 내 마음. 내가 마음을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었어. 할 말이 있으면 할 말을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가슴에 묻지 말고 왜 꾸하니 가슴에다가 묻고 살아. 그러다 보니까 본인을 씻기가 편하잖아. 아무 말 안 하는 사람이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안 났으면 어떻게 올해도 힘들고 내년에 내년에 가도 이게 왜 3월달을 가도 4월달을 거슬러 가도 5월달을 거슬러 가도 본인이 일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네. 지금 마음이 본인이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지금부터라도 마음 다 잡고 빨리 어떻게 힘내서 기운 내서 기운 차리고 적극성을 펴봐. 그러면 내가 3월달 4월달 5월달 일하는 게 안 보여 이랬지만 본인 하기 마음에 따라서는 올해 안 해도 갈 수 있어요 본인이. 근데 지금 내가 같이 이렇게 느껴봤을 때 마음으로는 전혀 그게 안 느껴져. 그게 당연히 힘들지.
근데 어떻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말로써. 말로 다독여주는 것밖에 없잖아. 힘내봐. 힘내볼 수밖에 없어요. 어떡해. 갑자기 눈물이 나. 죄송해. 아니, 나도 울면 나도 같이 옆에서 이제 운단 말이야. 네. 어떡해. 힘내서 기운 내서 해야지. 제일 고민은 둘째 치고 문제점은 네. 제일 큰 문제점은 딱 그거야. 9살 10인데. 네. 그게 어딜 가도 생기는 건가요? 그 집도. 쉽게 좋아. 여자들을 네. 낱말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렇지? 네. 거기서 이왕이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면 좀 고맙고. 거기다가 또 내가 너 본인을 봤을 때 네. 부러운 면이 없어야 되는데 부러워 저게. 질투나. 그러니까 더 쉽게 좋은 거야. 시기 질투에 그런 구설이 생긴다니까, 시기 질투에. 내가 뭘 해서가 생기는 게 아니야. 네. 그리고 너무 한 직장에 오래 있을 생각 하지 말고, 네. 네. 기운 내서 들어가서, 돈 많이 주는데 들어가서, 네. 일하다가, 네. 내 마음에 안 들키면 또 네. 딴 데 일해보고, 그래요. 본인이 하려고만 하면 본인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직장은. 기운을 안 내서 그럴 뿐이야. 내가 이 직장에서 평생 몸 바쳐서 일해야지 이 생각하지 말고 네. 여기 가서 돈 많이 주는 데 가서 일하다가 나왔다가 또 저기 가서 돈 많이 준다고 하면 가서 일했다가 네. 차곡차곡 돈 모아서 나중에 내거 해요. 내 거. 내거 사업하면은 잘하겠어. 혼자. 동업 안 되고. 아, 동업은 안 되고. 동업은 안 되고. 혼자. 그러면은 혼자 하는 거는 사업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업도 괜찮아요. 내 장사, 사업. 근데 뭐 이렇게 그치 장사도 사업이지. 아, 장사도 사업이지. 네. 그러니까 기술 하나 배워서 해봐요. 뭐 기술 자격증 따는 거 있어요? 아직 없어요. 기술 하나 좀 이렇게 화려한 걸로. 나는 좀 옛날 사람이라서 화려하다 그러면은. 막 미용실, 뭐 액세서리 이런 거밖에 몰라, 네일 이런 거밖에 몰라. 근데 젊은 사람들은 되게 화려한 거 하면 여러 분야로 많이 알잖아. 네. 그러니까 해봐요. 그럼 잘 돼요. 난 딱 언니 보니까 네일도 괜찮겠다. 네일 아트도 괜찮겠다. 그러면 아마 자기 성격 개조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걸? 네. 내 걔 성격 개조하면서 네. 이왕이면 그렇게 가는 것도 나쁘잖아요. 아휴, 너무 침체되지 말고 다 잡아. 그것밖에 없어. 다른 궁금한 거 있어요? 저에 대해서만 물어볼 수 있는 건가요? 뭐 딴 거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 아빠가 지금 투잡을 하시는데 네네네 이제 가게도 하시고 이제 저녁에 회사를 나가셔서 일을 하시는데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접을 생각이셔가지고 아빠 거 쓰면 되나요? 양력이에요? 음력이에요? 음력이요. 아.
접집 마실 하시는데? 가게는 접집. 아니, 두 개 다. 아, 두 개 다요? 어, 두 개 다 아직까지는 하시래. 5년 동안. 5년은. 5년 동안이야? 지금 너무... 5년은, 5년 정도는 두 개 다 잡고 계시는 게 본인한테 좋대. 어, 본인한테 좋아. 지금 막 뭘 하나를 잡아주, 잡, 만약에 그만두신다. 네. 그러면 그 하나가 될 것 같지 않대.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조금, 조금 쉬엄쉬엄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어, 이게 이제 낮에는 가게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저녁에는 그 음식물 쓰레기 수거 그런 걸 하시는데, 이제 낮에는 배달도 계속 가시고 하셔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저, 뭐, 사람을 쓰면 좋은데, 네. 알바생을 쓰지 못해서 그러시는구나. 네. 어. 근데 네.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접으셔도 네. 그 하나 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드셔. 그러니 둘 중에 하나 접어서 이제 금전적으로가 힘들어진다니까. 점점점점. 아버지가 조금 편하시려면 지금 몸이 좀 막 네. 이렇게 크게 병환이 있으신 건 아니잖아. 네, 그냥 작게 일해서 오는 네. 몸살이고 근육통이고 이럴 거잖아. 네. 쉴 수 있을 때 조금씩 쉬셔 가면서 네. 이 일을 투잡을 네. 5년을 유지하시는 게 좋아. 5년. 네. 5년 후에는 아버지가 좀 네. 괜찮으실 거거든. 네. 금전적으로도. 네. 즉 경제적으로. 근데 만약에 지금 둘 중에 하나 놓으시면 아마 네. 힘드실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떻게 조금 참고 조금만 더 하셨으면 좋겠다. 뭘 하나 딱 접으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5년은 유지하시라고 나오네요. 네. 힘들어도 네. 기운, 아버지도 기운 내시고 네. 우리 김씨 자손도 네. 어, 기운 내셔서 네. 빨리빨리 네. 내 기운 내가 차려야지 누가 차려주겠어. 네. 다 잊어 지난 일은. 네. 머릿속에서 지워 계속 되뇌이고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 연애 운 한번 연애를 잘 못해가지고 그것도 성격 개조야. 성격 바꿔봐. 성격 바꾸면 바로 나와. 맞네. 성격이야. 성격만 바꿔봐. 조금 활발하게. 네. 본인이 이 가슴에만 묻고 머릿속을 생각만 하지 입 밖으로 안 뱉는다니까? 그런 네. 말들이 많다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일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고 추천을 네. 한 것도 네. 내 성격 개조하는데 진짜 좋아. 아마 그러면서 아마 연애도 더 잘 될걸? 진짜? 한번 기술 한번 배워봐. 네. 기운 내서 직장 다니면서 네. 내일을 배워서 네. 조금씩 해봐요. 아마 운도 바뀔 거야. 흐름이 바뀔 거야. 기운이 바뀔 거야. 진짜. 한번 해봐요. 성격을 먼저. 감사합니다. 네.